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이제 46회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고급, 중급, 그다음 이제 초급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47회부터 그러니까 올해 2020년부터 이제 한능검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이제 심화와 기본으로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뭐 주로 이제 뭐 저하고 관련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심화를 응시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심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고 좀 덤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이제 고급 중급일 때 하고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사 전체를 보면 뭐 전근대사가 있고 근현대사가 있다는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가 이제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6대 4였어요. 전근대사가 60%고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가 40%고 이제 이렇게 기존에 이제 출제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심화로 오면서 여기 이제 비율이 조금 변합니다. 전근대사가 55%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가 45%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항수를 보면 여기 이제 문항수인데요. 회차별로 뭐 28문제 나올 때도 있고 27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평균을 내면 27.5문제. 그 다음에 여기 근현대 쪽은 22.5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고급 중급 체제일 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심화 체제로 오면서 이제 전근대편과 근현대편에 좀 이렇게 요거 비율 차이를 좀 준 거 아니냐. 요거는 지금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요즘에 이제 그 근현대사 비중이 좀 높죠. 뭐 소방 같은 경우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5대 45 비율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센터는 이제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6대 4, 60% 40% 이런 비중을 쓰고 있는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55대 45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이 근현대편이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도 그래요. 전근대편은 좀 할만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근현대편이 의외로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근현대편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또 뭐 앞에서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좀 잘 돼 있는데 저기 뒷부분이 좀 희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근현대 쪽을 좀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걸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전근대편을 보시면, 자, 선사는 보면 이제 두 문제가 그러니까 47회, 48회, 49회, 50회를 이제 요걸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사가 어딘지 알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자, 그 다음 이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자, 요 초기국가까지, 자, 여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통칭해서 선사 또는 뭐 고조선과 초기국가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두 문제가 나온 적이 두 번 있고, 세 문제가 나온 적이 두 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2.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고대. 고대가 이제 삼국시대 플러스 남북국시대 아닙니까? 자, 이 고대는 보니까 이제 7문제가 평균이에요. 뭐 8문제 나온 적이 있고 6문제 나온 적이 있고. 알겠죠? 그다음 심지어 8문제 나온 적이 있고 7문제 나온 적이 있고 6문제 나온 적이 있고. 요거 평균 냈으니까 정확하게 7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딱 떨어집니다. 고려도 7문제를 내고 있어요. 알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좀 있습니다. 8문제 나온 적이 두 번 있고, 6문제 나온 적이 두 번 있고, 요 평균 냈더니가 정확하게 7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게 조선전기, 조선후기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조선전기, 조선후기 다 합쳐서 말하는 건데, 흥선대원군의 등장부터를 개화기로 보니까, 자, 임술농민봉기, 여기까지를 이제 조선시대로 보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11문제입니다. 11문제. 그러니까 이제 조선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 비중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는 이 고대나 고려까지를 열심히 하죠.
근데 고대나 고려까지만 열심히 해도 솔직히 반타작도 못합니다. 알겠죠? 조선시대나 근현대 쪽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타작도 못합니다. 그 명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현대 쪽을 한번 봤어요. 자, 근현대 쪽은 이제 세 단락이 있죠. 세 단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명 개화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근대죠. 흥선대문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자 1910년 한일 강제병합 때까지 여기가 이제 근대사인데 자 여기는 봤더니까 이제 아홉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아홉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일제강점기 있죠. 1910년 한일 강제병합부터 시작해서 일제의 폐망까지 1945년 일제의 폐망까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일제강점기라고도 하고 그다음 이제 독립운동사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는 이제 8.5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8.5 문제. 자 그 다음에 현대사가 있습니다. 자 현대사는 다섯 문제를 고정적으로 내요. 47회, 48회, 49회, 50회. 자 모두 현대사는 정확하게 다섯 문제씩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특징을 보면 옛날에는 그 고급이나 중급 시절에는 뭐 세계문화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 그 다음 뭐 세시풍속, 그 다음 이제 기록유산. 뭐 이런 거 좀 꼭 한두 문제씩 냈었잖아요. 자 근데 심화에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 지금 물론 이제 내긴 내겠죠. 자 내긴 낼 텐데 어쨌든 47회부터 50회까지는 그런 문제를 거의 낸 적이 없어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자 그 다음에 뭐 세시풍속 뭐 이런 거 거의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한국사와 관련된 거 알겠죠? 한국사와 관련된 것을 내고 물론 이제 약간 좀 시사상식적인 거 여기 가보면 뭐 이달의 독립운동가 뭐 독립운동가를 이제 찾아서 조명하는 문제들 뭐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어떤 정신에 부합하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들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살펴봤는데 아마 뭐 내년부터 진행되는 2021년에 아마 뭐 시험을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보겠죠.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볼 텐데 그 시험도 이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이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요 비율대로 난이도대로 이렇게 섞어서 출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 비율은 당분간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1년에 치는 네 번 또는 다섯 번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요 비율대로 친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믿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걸로 자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요렇게 심화로 새로 바뀐 체제에서 단원간 비중 그 다음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 이게 어떻게 살짝 달라졌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